오 박사님이요. 뭔가 특별한 장면을 보셨다고 하시네요. 어? 아, 네. 뭐 일단 볼까요?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예. 과연 오 박사님께서 뭘 보신 걸까요? 네. 함께 보시죠. 철렁 내려앉나 근데 네. 왜? 제작진도? 카메라만 있었군요. 집에 혼자 있는 건가? 뭐야? 춤을 추나요? 뭔데? 누구랑 얘기 안 한 것 같아. 민지 친구들한테 지금 연공부해야 된다고 잠시 딴 데서 놀고 있어. 지시 좀 해줘. 메리야 오늘 안 돼. 가. 메리야 오늘 안 돼. 가. 안녕 언제 왔어? 안녕하세요 베살리우스 아저씨. 그러면 편하게 놀자. 안녕 언제 왔어? 안녕하세요 베살리우스 아저씨. 그러면 편하게 놀자. 집에 혼자 있는 건데? 수아처럼 누군가 얘기를 하고 마치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지금 옆에 메리 포핀스가 있어요. 메리 포핀스? 방금 한 명 더 왔네요. 몽실 언니가 왔어요. 아, 뭐야? 아, 원래 몽실 언니가 그 마음을 이루지 마요. 방이 아주 고요할 때 그 친구들은 진짜 모습을 보인답니다. 뭐야? 진짜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 아버님, 어머니 혹시 아셨었나요? 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저도 처음. 혼자서 얘기하고 네. 이 정도로 아버님도 이런 모습 처음. 혼자 저렇게 하는 거는 또. 그러니까 많이 놀라셨겠어요. 오 박사님, 이 네. 장면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예. 이제 혹여나 이걸 보시면서 애가 눈에 뭐가 보이는 거 아니야? 내지는 뭐 망상. 귀에 뭐가 들리는 거 아니야? 무슨 영화들 네, 많잖아요. 네, 뭐 환시, 환청, 환가 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장면은 imaginary companion이라는 거예요. 뭐지? 네. 그게 뭐냐면 imaginary 상상하는 네. companion 네. 친구들, 상상 속의 친구들이라고 하는데요. 넓게 봐서는 애착 인형 같은 것도 네네. 여기 들어가요. 아. 예. 그래서 아주 어릴 때는 애착 인형을 갖고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맞아요. 뭐 몽실아 나 뭐 유치원 갔다 왔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혼자서 중얼중얼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아이가 심심하거나 외롭거나 이럴 때 이런 상상 속의 친구들 애착 인형을 가까이 함으로써 이것 자체가 실존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인터랙션이라고 보는 거죠. 상호작용이라고 봐서 그렇게 걱정할 거 없다라는 것이 현재 결론이에요. 아, 다행이다. 이게 처음에 선생님이 말씀을 만약에 제가 안 들었다면 이게 상상 친구인지 우리 애가 환시가 보이는 건지 또 굉장히 구분하기 어려울 네네. 것 같아요. 뭐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정신의학에서 조현병이나 이런 것도 어른들이 갖고 있는 질환들 네. 중에 아이들한테도 이게 아주 없진 않거든요. 굉장히 드문 질환이지만 이런 것들은 생활의 기능에 되게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 혼자 집에 있을 때만 이렇게 하지 않고 갑자기 엄마하고 저녁 먹다가도 이렇게 한다든가. 근데 이제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얘는 자기 친구가 와서 얘기할 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화도 잘하고 어떻게 보면 wish 영어로 말하면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거. 그래서 이게 현실에서 이루기가 어려울 때는 판타지를 동원한단 말이에요. 자기 이제 얘 굉장히 판타지가 많고 동화도 많이 읽고 이러니까 이제 동원을 시키는 거죠. 메리 포핀스 통해서. 안녕 언제 왔어?
안녕하세요, 베살리우스 아저씨. 이렇게 하루를 플레이하는 것 같아요. 놀고 있는 것 그러네. 같아요. 놀이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